You're getting familiar with the CLI 해서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을 실제 코드로 어떻게 제어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주의해야 될 점은 여러분들이 이미 패치워크를 설치를 한 경우, 패치워크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동작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패치워크를 설치되었다면 그거를 제거하고 요 커맨드 CLI 등을 한번 입력해 보셔야 됩니다. 두 개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마찰을 일으켜요. 네, 그런 점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예, 뭐 번거롭게 뭐 설치해서 확인하기 귀찮다 그러면 그냥 로직만 요 읽어보셔도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읽을 게 스카틀버스라고 해서 이것을 글로벌하게 설치를 하고 그런 다음에 SBOS 서버 구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카틀버스의 팝 서버죠. 팝 서버가 구동이 돼요. 구동되면서 마이 키 아이디 해서 키 아이디가 주어져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스카틀버스의 SBOS를 줄여서 SBOS이라고 얘기합니다. SBOS 자체도 피어와 피어입니다. 피어인데 그냥 a special purpose 피어입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피어죠. 어쨌거나 피어이니까 다른 피어와 동일하게 동작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public ID, public 키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private 키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요 키는 ED25519예요. 요 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로 우리가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 일리피 커버랑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 어디 설명되어 있느냐니까 ED2519CRYPTO라고 하는 곳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나중에 들어와서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니까 일리피 커버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일리피 커버랑 커버 모양이 다릅니다. ED2519죠. 에드워드 커버에 기출하고 있어요. 에드워드 커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리티 커버랑 좀 다르죠 모양이. 일리티 커버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커버 모양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요 정보는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SSB의 시크릿 세트가 있어요. 요 열어보시면 CAD에서 열어보시면은 여러분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는 리덱트 돼 있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고 그리고 퍼블릭 키든 프라이빗 키든 끝에는 이렇게 이퀄 기호가 붙고 다음에 닷 기호 있고 암호화 메커니즘이 이렇게 기술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퍼블릭 네임은 at 기호만 붙이면 됩니다. 자기의 퍼블릭 키에다가 앞에 at 기호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퍼블릭 네임이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식별자 나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프라이빗 키는 마찬가지 이런 형식입니다. 이런 형식. 이 앞에 at 기호는 필요 없죠. 왜냐하니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SBOS who am I 하면은 ID가 이렇다. 아이디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퍼블리시 할 때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서 메시지를 내가 퍼블리시하고 싶다. 퍼블리시하면 누가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들을 거고 듣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type은 post이고 text는 hello world이고 이게 컨텐츠죠. 그렇게 하면은 메시지가 publish가 됩니다. 이렇게 publish. 퍼센트 기호가 있죠. 퍼센트 기호가 붙어있는 이것은 요 메시지 요것들을 해시한 값입니다. 해시한 값인데 요 해시한 값이 이 메시지의 고유한 아이디가 돼요. 그래서 이 고유한 아이디는 네트워크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요건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나오는 논리고 하니까 밑에 그림이 있죠. POP1 있고 P1 peer예요. peer1, peer2, peer3, peer4가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 공부할 블랍이라는 것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데이터는 메시지 or 블랍입니다. 어쨌거나 메시지든 블랍이든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블랍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어디 있나요? 요 메시지 고유한 아이디, 고유한 아이디는 해시 데이터에서 해시를 뽑아낸 거예요. 요 밸류의 해시 값이죠. 샤256 해시입니다. 이 값은 네트워크상에 저장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peer1이 만약에 자기의 메시지를
파블리시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데이터를 파블리시 한다 하더라도 피어 1의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트워크 내에서. 그죠? 혼자 딸랑 있는 거예요. 섬에. 우리가 패치워크를 섬에 설치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무인도에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피어 1이 팝 1을 팔로우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팝 1에 가입을 한 거죠.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 서로 둘이 서로 팔로우 하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글자 라인을 좀 두껍게 할까요? 서로 팔로우 하는 관계가 되죠. 그러면 피어 1의 데이터를 팝 1이 볼 수 있게 되고, 그럼 팝 1이 피어 1의 데이터를 보면은 팝 1에 가입한 P2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P3가 팝 1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P3도 볼 수가 있죠. 왜냐니까 P1은 P3 입장에서 친구의 친구잖아요. 그죠? 친구의 친구니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P3는 팝2에도 가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P3가 P1에 본 데이터를 만약에 저장을 했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보고로 땡칠 수도 있고, 팔로우 하게 되면은 P1의 데이터를 P3가 볼 수도 있고 저장도 하게 되죠. 만약 저장을 했다 그러면은 P3가 가입한 POP2도 P3의 데이터 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이 POP1에 있는 값을 P3 입장에서는 프렌드의 프렌드니까 POP2도 역시 볼 수가 있죠. 그죠? 이처럼 자기가 퍼블리시한 메시지는 종래의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동작하는 메커니즘이. 피어1이 퍼블리시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한다 하더라도 피어1을 팔로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퍼블리시하게 되면 피어1을 팔로우하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래서 팔로우한 사람이 누구죠? 얘잖아요. 얘만 볼 수가 있고, 또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프렌드 오브 프렌드에서 얘와 얘도 얘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게 퍼블리시라는 말, 그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일단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은 요 데이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죠. 요 데이터 파반으로도 전달되고, 파반에서 다시 P2로도 전달되고, 파반에서 다시 P3로도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전달이 되고 나면은 지울 수가 없어요. 영구히 보존됩니다. 영구히 보존되고, 그 영구히 보존되는 데이터의 해시 값, 요게 이 데이터의 이름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은 영구히 삭제되지 않고 네트워크상에 남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키가 있고, value, previous는 null이에요. 이전에 publish한 게 없으니까 null이고, sequence number 첫 번째 되니까 1번이고, author는 작자는 public 키에다가 @기호가 붙어 있는 거고, timestamp는 이것을 작성해서 publish한 경우고, hash는 SHA256을 썼고, content는 post 타입이고, text는 hello world이다. 요 말이에요. 이게 자동으로 다 기입되고, 다음에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디지털 시그너처가 여기에 첨부가 됩니다. 디지털 시그너처가 첨부되니까 나중에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라고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이해되시죠? 한번 뱉은 말은 절대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타임스탬프가 찍히는데, 여기는 타임스탬프와 여기는 타임스탬프가 보면 조금 달라요. 끝에 얘는 4고 얘는 5잖아요. 왜 다른지는 또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기원 전과 기원 후를 가르는 시점,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의 지나간 시간을 초로 환산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메시지 아이디는 퍼센트 심볼로 되고, 한번 내가 퍼블리시 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가입한 팝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메시지는 네트워크 상에 영구적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바 퍼블리시 텍스트 헬로 마일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시퀀스가 넘버 2죠. 그죠? 두 번째로 한번 보낸 겁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프리비어스가 뭐가 있어요? 프리비어스에서 요게 있죠. 요거는 요건 어디에서 온 건가요? 이 친구가 이전에 퍼블리시한 메시지의 아이디입니다. 그
그렇죠? 이렇게 메시지 체인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용자의 피드는 그 사람의 퍼블릭 아이디로서 레퍼런스 됩니다. 그래서 SBAT create user stream 잘 받으십시오. 이거 앞으로 다시 본 명령어입니다. create user stream 다음에 ID. ID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그동안 퍼블리시했던 모든 메시지가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 거 previous는 null. 두 번째 거 시퀀스 2번 previous는 위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들끼리 체인을 형성하죠. 그죠? 블록체인이 아니라 메시지 체인입니다. 그리고 항상 메시지마다 시그너처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저작권도 확보할 수가 있고, 이게 만약 특허 문서라고 한다면 바로 내가 언제 그러한 특허 문서를 추론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될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 웹, 스페이스 웹이 바로 이 메커니즘으로 동작한단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으로 동작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특허청, 국세청이라든가 혹은 뭐 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뭐 의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이러한 데이터에. 이런 기관이나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죠. 그렇잖아요. 국세청은 누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팔았는지, 특허청은 누가 어떤 특허 문서를 추론했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실용신한 상표를 추론했는지, 은행은 누가 어떤 금액을 누구에게 송금했고 입금했는지, 자율주행은 지금 내 차가 오고 있다면 나의 앞에 어떤 차가 있고 내 뒤에 어떤 차가 오고 있었고 가까이 차량의 속도는 무엇인지, 의료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어떤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따라서 그에 따른 이어지는 처방은 무엇인지, 처방 결과로서 이 사람의 병세가 호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교육은 누가 영어 공부를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었고 수학 문제를 몇 개를 풀었고 그 중에 몇 개를 맞췄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육하 원칙입니다. 이것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뭐냐는 거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꼭 각광받게 된 것이 블록체인 기술이었죠. 그죠? 근데 블록체인 기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의 메시지 체인이죠. 이거는 메시지 체인이 훨씬 더 진보한 방식입니다. 왜 진보한 방식인지는 차차 또 좀 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은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됩니다.